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자, 안내선을 표시를 해둡니다. 자, 강아지 얼굴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교차 지점에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16, 18mm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귀 모양을 만들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패스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조절점이 보이게 하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귀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역시 오른쪽 세그먼트 분도 드래그해서 조절점을 보이게 하고 Alt를 누르면서 대칭적으로 드래그해서 귀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명 칼라를 레디알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스트로크를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눈 위치에 그림처럼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입력을 해서 그려주겠습니다. 클릭해서 4, 3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이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테두리는 검정을, 두께는요, 1.8을 지정을 하시고요. 이제 끝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의 두께를 면으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제 코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중앙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코 형태가 되도록 상단 고정점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시고요. 하단 고정점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키보드에 화살표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중앙에 입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다시 흰색의 타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콧모양 오브젝트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흰색 타원을 컨트롤 C,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붙여넣은 오브젝트에 테두리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K60을 설정해 주시고 두께는 1pt 적용하시고 라운드 캡으로 끝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상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귀 형태도요, 타원을 그려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회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단 고정점을 삭제해 주시면 귀 안쪽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될 오브젝트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자, 드래그 하시고요. Shift 누르면서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Reflect Tool을 사용해서 세로 안내선에 Alt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축을 지정하고 대화 상자에서 Vertical Copy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 형태 선택해서 Orange의 Print Front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굴 모양을 만들어졌고요. 하단에 타원을 그려서 몸통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클릭하고요. 33, 20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단 뒤로 보내기를 하고 모양을 편집하겠습니다.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하시고요. 하단 고정점도 그림처럼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귀 모양을 편집했을 때랑 같은 상황으로 하단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각각의 핸들 끝 조절점을 그림처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는 처음부터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대칭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타원을 하나 더 그려서 얼굴 모양과 몸통 오브젝트 사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요. 위치, 그다음에 크기는요, 셀렉션 툴의 조절점을 활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리프티컬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8, 60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과 하단 고정점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무브 대화 상자에서 자, 무브는요. 셀렉션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빠르게 대화 상자가 띄워집니다. 프리뷰에 체크해 놓겠습니다.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6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변형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자체가 선택되도록 해 주시고,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90도 회전한 후,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자, 캐릭터에서 여러분이 설정하고자 하는 폰트 크기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파일에는요. 에리얼 볼드 15포인트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연색을 지정해서 퍼피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글자에 스트로크를 활용해서 스트로크 흰색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4pt를 적용해서 두께감을 주신 후에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와 같은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되었습니다.